상품이다 지금 구청에 집이 있어요. 바람유리TV 장풍영입니다. 수거직소 공정시장 위원회에서요. 조금 전에 사후보다 사전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음식점 대응 논쟁에서도 논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이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이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에 대응을 해왔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지원 말씀을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의 여지, 결정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우리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경우에 우리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거나 또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입장을 낸 거는 오늘 입장을 낸 것은 그와 같은 방향을 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보상 방안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예,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우회 관해서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반대 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상황이 좀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 만들어 온 거니까요. 네, 그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관련 질문 하나만 더.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질문 이제 없으세요? KBS 연합뉴스 예. 오늘 체인별로 저는 이것도 말씀하셨던 선 지원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급하면 95상 건 개정이 되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는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이고 또 한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 집단인 동시에 또 앞으로도 내년 5월부터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라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이중 형태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전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선지원 후정산 또는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우선 이런 방식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발언, 100조 발언에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도구역적인 행태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한 방안을 혹시 그 기금을 또 마련한 재원에 대해서 뭐 돈이 남으면야 지원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 언제나 예산이란 부족한 것이고 또 경중 우선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1년만 그러세요.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야당에서도 50조 100조 얘기할 때는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겁니다. 예, 그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 그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